안녕하세요. 오늘은 귀문관사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귀문관사과 원진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해석에서는 전혀 다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문관사과 원진사를 동일시해서 사주를 설명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문관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주 명리학에서는 귀문관살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귀문관살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사주를 간명할 때 먼저 귀문관살도 여러 사항 중에 하나 뽑아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언제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는가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왜 귀문관살이 중요하냐. 귀문관살에 적용된 사람은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서에서도 그래서 귀문관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귀문관살은 흔한 말로 신경병, 정신병,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대동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화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당사자가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귀문관살은 당사자가 누군가 귀문관살을 당하게 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된다면 충분히 그분을 함께 치료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귀문관살을 함께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문관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문관살. 자, 귀문관살인데 이 고사에서는 귀문관살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는 사람, 적용이 되는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귀문관살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적용되지 않는 사람. 사주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누구나가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냐? 아니다는 거죠. 고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용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주 간명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귀문관살이 왔는데 적용이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판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검증. 자, 검증을 해줘야 한다. 검증.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는 사람과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주를 탁 본과 동시에 귀문관살에 들어왔는데 귀문관살 적용이 안 되네? 적용이 되네? 그런데 귀문관살은 고서에서는 오히려 여하튼 적용이 되는데 활용도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문관살이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과 원국 세계로 나눠집니다. 세계로. 그 다음에 세운에서 오는 경우, 세운. 대운에서 오는 경우. 귀문관살이 사주 원국에 오는 사람, 세운에서 오는 경우, 대운에서 오는 경우,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느 쪽에서 왔을 때 가장 심하게 들어오니까 두 번째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걸 봐야겠죠. 자, 그러면 귀문관살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12지지가 있습니다. 12개 12지지 그 12개 인자 중 귀문관사를 암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축인묘를 적습니다. 자축인묘진사 이렇게 6개를 적죠. 오미신유수로 오
미, 신, 유, 술해 12개 12인자를 적어봤습니다. 자, 귀문관사를 암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대로 자 하나만, 쥐, 자 하나만 유하고 이렇게 딱 쳐주라는 거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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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관사 자유. 이렇게 하고 서로 축고, 인미, 묘신, 진의 사술 이렇게 그어내면 여기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가 선을 대각선 방향 서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서 자와 유 하나만 쭉 그어주고 축고, 인미, 묘신, 축, 소축자, 마로자, 호랑이 인자, 양미자, 토끼띠, 원숭이띠, 진해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X선으로 그어서 이것만 암기를 하게 되면 원진 귀, 아니 귀문관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암기할 필요 없이 이 그림만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유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오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인 인자가 있는데 미 인자가 있는 경우, 묘가 있는데 신이 있는 경우, 진이 있는데 해가 있는 경우, 사가 있는데 술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귀문관살이 발동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괜히 엉뚱한 사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된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잠이 추고 인미 묘신 진의 사술 이렇게 귀문관살에 대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주에서 어떤 사람을 사주를 봤는데 귀문관살이 있냐 없냐 찾아보면 그대로 나오겠죠. 첫 번째로 고서에서는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별을 했냐? 신약사주. 특히 신허, 신허사주. 어쨌든 신약사주에게는, 신약사주에게는 귀문관살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사주에 한해서 귀문관살이 적용이 된다. 정신적으로 근본적으로 약하니까, 약한 상태에서 귀문관살이 들어오니까 신경 예민, 과민, 우울증, 정신병 이런 부분들이 힘들게 치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신강사주에서는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고세에서 신강사주는 오히려 귀문관사를 자기가 마음껏 휘두르고 오히려 귀문관사를 활용한다. 그래서 신강사주들은 귀문관사를 들 때 훨씬 더 출세하고 잘 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만 계속 공부를 하고 강의하고 또 이렇게 암기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신강사주인데도 귀문관사의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고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신강사주인데도 그 부분이 적용되는 사람이, 귀문관사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사주인데도 귀문관사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세 가지. 오늘은 제가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약사주고 신강사주, 일단 사주에서 적용이 되는 것, 신약사주는 일단 적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귀문관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착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적용이 되는데 사주에서, 신강사주에서도, 신강사주도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귀문관사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강사주에서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느냐?
금과 수가 많은 사람. 이게 딱 보세요.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귀문간산이 있다 이게. 자, 임자가 있습니다. 임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이 있습니다. 신. 또 여기는 만약에 유자란 절자가 있다고 했어요. 자유 이렇게 귀문간산이 있습니다. 귀문간산. 신, 금과 수가 많이 있죠. 금과 수가 많이 있는, 만약에 이게 신강사주다면, 개요. 자, 신강사주죠. 이게 신강사주. 신강사주인데,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신강사주인데도 규문과사를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우울증 많이 있을 것이다. 우울증. 소가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국과 세운과 대운에서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그런데 사주 원국에는 딱 한 글자만 있고, 사주 원국에는 잘하는 글자가 하나가 있고, 여기는 예를 들면 진이다. 여기는 사다. 미다 이렇게 했을 때 세운에서 만약 사주 원국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사주 원국 세운에서 들을 때 세운에서 닭띠해 자유 귀문간산이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닭띠해에 귀문간산 자유 귀문간산이죠.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만약에 세운이 아니고 대운에서 유가 들어오는 경우.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원국에 있는 경우와 세운에 있는 경우와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어떤 때 귀문관살이 가장 크게 적용이 되느냐 아셔야겠죠. 귀문관살은 대운에서 들어올 때 직방입니다. 직방. 가장 심합니다. 가장 타격을 심하게 주겠죠. 신약하고 신호사주에서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그때 귀문관살 때 정말 힘듭니다. 반대로 사주가 신강사주에서 균형이 좋을 때 대운 그 귀문관살은 그때 오히려 발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문관살이 발복하면 좋은데 그것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 잘 구성된 사람은 그 대운에 끝발날리는 거고 귀문관살이 잘못된 상태에서 대운에서 올 때 그 사람은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10년간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고생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이죠. 질병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 대운에서 들어올 때가 가장 타격이 심하다. 그 다음에 세운은 조금 여기에 비해서 10분의 1, 10분의 2 이 정도밖에 5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주 원곡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원곡에 있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젖어서 어릴 적부터 그대로 젖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젖어가기 때문에 큰 어떤 방향의 흐름을 좌지우지는 못하는데 세운에서 두를 때 대운에서 두를 때 특히 대운에서 두를 때 그 부분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신약사주냐, 신강사주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귀문관살이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 지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귀문관살에 적용이 되느냐? 자, 정유가 있습니다. 정유. 일주가 정유입니다. 태어난 월주가 정유입니다. 시주가 정유입니다. 시주. 정유시. 세계 유형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세계 유형. 대운에서 자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자대운이 자유 귀문관살이 들어왔습니다. 대운에서.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일지에 기문관살이 있고 타주에 기문관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타주에 기문관살. 그러면 여기서 기문관살이 들어왔네요. 대운에서 월지 자유 기문관살 들어왔네요. 시지에 자유 기문관살 들어왔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거라는 거죠. 귀문관살이 들어왔다고 타주의 귀문관살이 들어왔다고 그걸 귀문관살로 치질 않습니다. 적용도 되지 않아요. 어디만 적용이 되냐? 일주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당사자의 당사자, 당사자를 귀문관살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밑에서 바로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타주에 있는 것은 타주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문관살은 일지에 일지만 봐주라 이걸 얘기 일지. 일지에 귀문관살이 들어온 것은 직접 당사자가 귀문관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책방이고 타주에 있는 것은 귀문관살 작용이 아닙니다. 이때는 다른 옆에 다른 인자들과 관계를 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귀문관살의 작용이 아니고 이때는 그냥 오행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아, 수가 들어왔구나, 금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문관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지만 적용이 된다. 일지에 귀문관살을 치고 들어올 때 신약사주일 경우 바로 당사자를 치고 들어오겠죠. 신강사주 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능력발휘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문관살 적용되는 것은 일지만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다음에 또 한 가지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문관살은 사주 명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적용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적용이 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약사주다. 신강사주는 오히려 귀문관살을 활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약사주에서도 귀문관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신강사주에서도 귀문관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신강인데도 귀문관살에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 신강사주에서도 귀문관살 적용 안 되냐? 아니다. 정말 신강사주에도 귀문관살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운과 세운과 사주 원곡에 어떤 때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냐? 대운이 돌 때 가장 그 파급이 강하고 크다. 주의를 하라. 그 10년간 고통이 크다. 이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타주에 있는 귀문관살, 타주에서 귀문관살이 치고 들어올 때, 대운에서 치고 들어올 때, 일지에서 치고 들어올 때, 일지만 해당이 된다. 타주에 있는 것은 별 볼 없다. 그것은 음양 오행으로 풀어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귀문관살은 일지에 해당이 된다. 당사자. 당사자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사주인 경우는 여기를 치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자가 들어오니까 얘는 물바다겠죠. 완전히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귀문관살 갖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